선전TV 군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육튜브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? 자, 오늘은 꽁치 통조림으로 김치찌개를 끓여서 먹어볼게요.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요 산채에는 생선이 귀하지 않습니까? 근데 요 꽁치 통조림 하나면은 찌개는 끝났다, 그죠? 자, 이걸로 솥뚜껑에다가 김치찌개 자, 불을 좀 더 땡겨주고 자, 여러분들 일단 자, 거치대가 아예 거치대 자, 김치찌개 끓이기 전에 계란 후라이 두 개만 합시다. 계란 후라이 3개 기본이에요. 자, 계란 후라이 대충 됐죠. 아, 저 비주얼은 좀 못생겼지만 요게 또 요렇게 생겨야 맛있거든. 아, 이거 참을 수가 없어. 한 숟갈 먹읍시다. 자, 여기서 자, 어느 브랜드건 상관없어요. 꽁치 통조림은 다 옳다. 자, 그 다음에 넣어야 될게 마늘 빻아서 넣어야 되는데 좀 귀찮습니다. 그냥 다 넣고 그 다음 고춧가루, 그 다음 뭐 물. 자, 일단 이렇게 하나 넣고 뚜껑을 좀 덮을게요. 양파 껍질이 정액에 좋아요. 아이고, 그러면 우리 콰포닉만 드세요. 저는 아, 너무 넘쳐가지고 군남님 미남이에요. 아이고, 알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산적 손 씻은 물을 추가. 자, 산적으로 이행시 자 부탁드려요. 산에 가면 산 할아버지 적 같은 아 50분 됐어. 자, 2 3 1 가자. 하기 전에 잠깐만요. 2 3 1 흐자 으쌰. 벌써 끝났죠? 위에는 물이 안 젖었죠? 고춧가루 그대로 있죠? 김치를 한번 뒤집어 줄게요. 자, 국물 한번 중간 국물 한번 맛볼게요. 여기에서 진짜 최고의 맛을 내는 거 토마토 소스. 토마토 소스. 자, 그리고 요거는 토마토 케찹입니다. 자,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다 있으니까 요거 넣어줄게요. 요거 자, 조금 토마토가 굉장히 감칠맛을 많이 냅니다. 자, 근데 조금 아쉬우니까 케찹도 조금 넣어줄게요.
딱 5분만 더 끓일게요. A few minutes later. 꽁치 김치찌개가 다 완성됐어. 자, 이제 갑니다. 아우, 너무 배고파. 2, 3, 1. 헛! 우와! 국물 색깔 틀려졌죠? 아까 제가 통마늘을 좀 집어넣었잖아요. 통마늘을 이 숟가락으로 좀 으깨줘요. 자, 통마늘 으깨주고 이렇게 해서 국물 한번 딱 떠먹으면은 꽁치 꽁치 아, 저는 왜 이렇게 김치 꽁다리가 이렇게 맛있을까요? 저는 김치 꽁다리 맛있으라고. 밥에 꽁치 올리가 김치 올리면 끝이죠. 다시 한 번만 더. 자, 미리 식혀놨던 꽁치를 한 마리를 딱 올려줍니다. 자, 올려놓고. 자, 김치는 국물이 약간 좀 묻어있어야 돼요, 이렇게. 쪼쪼쪼쪼 떨어지면서 이렇게 싹싹싹. 요것도 더 맛있게 먹는 방법. 여기서 바로 입에 넣으면은 하수야. 국물을 살짝. 국물 살짝. 한 입만. 제가 토마토 소스 넣으라 그랬죠. 진짜 믿고 한번 해보세요. 이거는 진짜 자취생들도 다 따라할 수 있잖아. 김치 뭐 집에서 좀 가져오든 아니면 산 김치 사와도 돼요. 행사에서 그런지 되게 싸더라고요. 뭐 3,000원 했나 같은 그래요. 요거 한 통 사고 김치 넣고 뭐 파 있으면 파 넣어도 되고 파 없으면 안 넣어도 돼. 자, 마늘은 좀 넣어주면 좋아요. 마늘은 아까 제가 으깨라 그랬죠. 그 진짜 좋습니다. 다 끓이면은 통마늘 집어넣고 마지막에 으깨면요 마늘의 단맛 그냥 쫙 올라와요. 국물이 확 퍼져요. 요도 갭 꿀팁. 아까 말씀드렸던 케찹이나 그 토마토 페이스트 요렇게 넣으면 끝이에요. 진짜, 진짜 감칠맛 최고입니다. 아, DJ리님, 아,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먹는 거랑 틀리다고. 아, 뼈 맞았네요. 솔직히 그건 좀 있죠. 아이고, 알겠습니다. 그건 인정합시다.
와. 야. 오우. 자, 오늘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김치찌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. 물론 이 지금 야외라는 이 치트키가 있죠. 야외라는 이 어마무시한 이 환경이 있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건 사실이지만 요 정도는 금방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.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